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유한 양양입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 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, 시장이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다. 네, 그런 움직임 오늘 나오진 않았고요. 제 관점이 좀 상당 부분 틀렸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이 추세에 이제 닿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, 요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다 했는데, 오늘 은봉이 아니라 일단 양봉을 보여줬고요. 오스코텍도 굉장히 민망하게 정말 강한 양봉을 보여줬습니다. 여전히 좀 주도주의 역할을, 뭐, 유한양행. 그 다음에 뭐, 지금 바이오 쪽은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. 최근에 이제 뭐,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고, 2차전지가 앞 구간에서는 이제, 이런 구간이죠. 이런 구간에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이 올라오는 그런 턴이 만들어졌는데, 최근에 트럼프의 그 대통령 당선 확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바이오가 약간 어부지리가 있죠. 과거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크게 불리함이 없고 반도체는 약간 좀 불리하고 2차전지는 굉장히 불리하고 네, 이러면 이게 오히려 박빙일 때 바이오 쪽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커질 수 있거든요. 저는 그냥 그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엎치락 뒤치락이에요. 바이오 안에서도 밀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. 이게 막 우르르 바이오, 우르르 뭐 반도체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. 오늘 반도체 쪽도 뭐 이스페타시스는 강하고 누구는 뭐 은봉 나오고 누구는 뭐 보합 나오고 이런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무의미하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죠. 그래서 유한양행은 일단은 기존에 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외국인도 다시 한번 또 들어와 줬고요. 제가 어제 이 외국인 매도 나오고 어제 자리에서 16만 원 위로 끌어올리지 못한 거 굉장히 좀안 좋은 패턴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나 봐요. 네. 뭐 양매수도 들어왔고요. 그리고 뭐 그렇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제 분할 매도에 대한 신고가 오늘도 어쨌든 간에 그 신고가를 또 갱신하지 않았습니까? 이럴 때 생각보다 강하네 이러면은 그 분할 매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오늘 수급만 보면은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우위를 보였습니다. 요거는 좋은 데이터죠.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줄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.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받는다고 이런 것들이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LG 엔솔의 그 공급 계약 이슈가 오후장에 나왔죠. 네, 규모가 또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그와 관련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2차전지가 내일 만약에 그 이슈를 달고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준다. 물론 2차전지가 최근에 4거래일 동안 밀린 만큼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맞긴 해요. 하지만 이제 바이오 입장에서는 2차전지가 어쨌든 양봉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좀 걸리는 부분이란 말이죠. 그래서 뭐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6만 원은 좀 지켜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일 뭐 시가가 뭐 뜨지 못한다라고 해도 장중에 이제 16만 원 지켜주는지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16만 원을 일단 좀 방어를 해준다라는 그 관점 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. 뭐 오늘은 뭐 지하도메이션은 밀렸고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올라갔고 유한양행 우선주도 다시 한번 원래 있던 자리로 뭐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고 뭐 유한양행 우선주는 좀 갇혀있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굳이 우선주에 되게 비중을 많이 넣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처음에는 우선주가 되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본주가 더 꾸준하고 우상향을 잘 보여줍니다. 오늘 뭐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2차전지는 트럼프에 대한 부담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러면 바이오가 조금 더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모르죠. 대선 전까지 그냥 계속 바이오가 편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새롭게 나와주는 어떤 주도주급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 또 뉴페이스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불리함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가격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하단 추세 지금 유한양행이 이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. 신고가 갱신할 때뭐 분할 매도는 제가 그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그냥 똑같이
반복적으로 소액이라도 한주한 주씩 매도를 해 나가시면은 또 기분 좋게 주가 랠리 나오는 거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개인 투자자들 매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더 올라온 그런 캔들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뭐 하단 추세는 사실 뭐 15만 원 중반대가 될것 같아요. 이게 전고점이 지금 여기에다가 15만 7천 원, 그다음에 15만 6천 원이죠. 여기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구간, 오늘의 시가 부근이 사실 여기를 찍고 그냥 반등이 나온 건데 요 가격대가 일단 1차적으로 좀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보시고 내일은 라운드 피겨 16만 원 위로 지금 종가를 올려놨으니까 16만 원 지켜주면은 좀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또 자료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정말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.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에 고정 댓글 파란색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.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무의미한 패턴들의 반복입니다. 시속 게임 그냥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뭐 내일도 똑같겠죠.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시장 자금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. 이게 한쪽이 올라갈 때 돈이 빠져나오는 업종이 대부분 다 약세를 강하게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막 엄청 이거를 막 진짜 분산을 엄청 시켜놓으면은 진짜 그냥 무의미하게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은 오히려 주도주 쪽의 메리트가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